미국에서 또다시 흑인들의 격렬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중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흑인들이 달려들어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부숩니다. 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가스를 쏩니다. 현지 시간 20일 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People getting shot everywhere, man. So if you're a black guy, you probably should be scared. 경찰은 이날 오후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흑인 남성 러몬트 스캇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스캇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is armed with a handgun that we found on scene as well. Make some imminent threat to them because of that. At least one of our officers fired rounds at the subject, shooting him. 하지만 숨진 남성 가족들이 그가 장애인이었으며 무장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흑인 사회가 폭발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시위로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클라호마에서도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져 이번 시위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